안녕하세요. 책 읽어드리는 제이 갤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면 누구나 마음가짐이 새로워집니다. 큰 계획이나 나름대로의 소소한 꿈을 가지신 분들 모두 그것을 성취할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. 오늘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을 일깨워주는 좋은 시가 있어 골라보았습니다. 책 읽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, 새해 아침의 계획들을 이 시들과 함께 이루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. 오늘 토마스 칼라일. 자, 여기 오늘도 또 한 번 푸른 날이 밝았다. 생각하라. 내 어찌 이 날을 헛되이 보내려 하느냐. 영원으로부터 이 새날은 비롯되어 영원 속으로 밤이 되면 돌아가거늘. 일찍이 이 날을 미리 본 눈이 없었고 어느새 영원히 모든 눈으로부터 사라진다. 이제 여기 또다시 푸른 날이 밝았다. 생각하라. 내 어찌 이 날을 헛되이 보내려 하느냐. 현명한 사람. 알 로시프코. 행복과 불행은 크기가 미리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작은 것도 커지고 큰 것도 작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. 가장 현명한 사람은 큰 불행도 작게 처리해버립니다. 어리석은 사람은 조그만 불행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스스로 큰 고민에 빠진답니다.